여러분은 발끝을 쉽게 터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햄스트링이 뻣뻣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당연히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3단계로 이루어진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거예요. 장담하건대 진짜로 효과가 있을 거니까 지금 미리 비포 사진 하나 찍어두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3두를 늘리고 싶으면 2두를 이렇게 수축시키면 됩니다. 이것을 리시프로컬 이니비션, 상호 억제라고 하는데 한쪽 근육이 느슨해지기 위해서는 반대쪽 근육이 수축해야 한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햄스트링을 늘리기 위해서 반대쪽 근육에 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고관절 굴곡근의 강화입니다. 왼쪽 다리는 앞으로 쭉 뻗고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접은 이런 자세를 만듭니다. 옆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의자, 요가블럭, 기둥 무엇이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면 푹신한 무언가를 가져오세요. 허리가 굽지 않게 평평하게 유지를 하면서 앞쪽으로 몸을 숙입니다. 그리고 고관절 굴곡근의 강화를 위해서 왼쪽 다리를 땅에서 들어줍니다. 땅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윗방향으로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고관절 굴곡근들은 수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햄스트링이 늘어날 거니까요. 상체를 세우면 세울수록 쉬워지고요. 상체를 숙이면 숙일수록 힘들어집니다. 즉 햄스트링이 더 늘어날 거예요. 양쪽 발을 각각 10초씩 3세트를 진행해줍니다. 두 번째 스텝은 여러분들의 잠든 햄스트링을 깨우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내가 평상시 잘 쓰던 근섬유들은 늘어나는데 잠들어 있는 근섬유들은 아예 꼼짝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든 친구들을 깨워주면 더 스트레칭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잠든 친구를 깨우는 방법은 햄스트링 자체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만들었던 자세에서 뒤꿈치를 바닥으로 강하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햄스트링의 전체가 수축되는 걸 느낄 겁니다. 만약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10초간 유지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한 힘을 주기보단 서서히 힘을 주면 좋습니다. 이것 역시 양쪽을 각각 10초씩 3세트를 진행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힘을 빼는 건데요. 그런 경험 해봤죠? 뭔가 위기 상황이 오면 몸이 움츠려드는 거, 누가 내 배를 때린다고 상상해보면 배가 수축해버릴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햄스트링을 늘리려고 내가 스트레칭을 한다면 내 햄스트링은 늘어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축할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내 스스로에게 괜찮다 괜찮다 주문을 걸어주면서 아주 편안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얼굴이 찡그러지거나 손에 힘을 꽉 찔 정도의 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아주 편안한 정도의 스트레칭을 하면서 내려가자 내려가자 라고 하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가를 해보면 호흡을 아주 강조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원리에 있습니다. 편안하게 1분 이상 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햄스트링을 늘리기 위해서 고관절 굴곡근을 강화시킵니다. 이것을 사실 햄스트링의 액티브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초. 두 번째, 햄스트링을 직접적으로 수축시켜줍니다. 움직임이 없는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햄스트링의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초. 마지막으로 햄스트링을 편안하게 직접 늘려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수동적 스트레칭인 패시브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10초, 총 30초씩 3번의 반복을 해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겁니다. 즉각적인 효과도 있을 뿐더러 일주일만 해보셔도 햄스트링이 매우 유연해져서 몸이 가볍다고 느껴지거나 허리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허리 통증도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의 원리 그리고 내 몸이 뻣뻣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